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성의 눈길을 더 받았다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다른 좋은 기분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상쾌한 기분이 오늘 차려입은 옷 덕분일 수 있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기분을 자주 만납니다. 오직 차림새 때문에 사람이 더욱 돋보이게 되고 오직 차림새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직업 그리고 인품까지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차림새 때문에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차림새로 인한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사람의 첫 소통 감정이라니 조금 놀랍고 쓸쓸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미 고민한 시인이 있더군요. 오늘은 그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낭송 부탁합니다. 벗어놓은 스타킹, 라희덕. 지치도록 달려온 갈색 앞말이 여기 쓰러져 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처럼 생의 얼굴은 촘촘한 그물 같아서 조그만 까끄러기에도 우리 주르륵 풀려나가고 무릎과 엉덩이 부분은 이미 늘어져 있다. 몸이 끌고 다니다가 벗어놓은 욕망의 껍데기는 아직 몸의 굴곡을 기억하고 있다. 의상을 벗은 강대처럼 맨발이 낯설다. 얼른 집어들고 일어나 물속에 던져 넣으면 달려온 하루가 현상되어 나오고 물을 머금은 앞말은 갈색 빛이 짙어지면서 다시 일어난다. 또 다른 의상이 되기 위하여 밤새 그것은 잠자리 날개처럼 잘 마를 것이다. 옷과 의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달리 불러야 할까요? 한문의 시인은 상의도 하의도 겉옷도 속옷도 아닌 스타킹을 의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동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시로 써야 했던 걸까요? 오늘 읽은 작품 벗어놓은 스타킹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크게 쓰이는 시적 소재는 스타킹과 앞말과 잠자리입니다. 기호와 기표가 확연히 다른 단어들입니다만 시는 이 시어들을 관조하고 그 특질을 탐색해냄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시적 주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킹, 앞말, 잠자리 등 연관성 없는 명사들에서 동질성을 찾아내 공감 집합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를 낯섦이란 목적지에 도착시켜 고민한 적 없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결국 동의하게 만듭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사회 활동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타킹을 착용해야만 출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 시인에게 스타킹은 보이지 않는 속옷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정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시인은 옷과 의상의 차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의상에는 여절과 마음가짐과 의무와 억압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스타킹을 착용해야만 비로소 고객을 대면하는 사회 활동할 자격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성이 스타킹을 신으면 갈색 앞말이 된다고 비유합니다. 스타킹과 앞말이 갈색이라는 시각적 동질성을 떠올렸으므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앞말이 가진
질주라는 의미망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은 암말처럼 하루를 질주해야 하는 운명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타킹을 벗으면 의상을 벗은 광대처럼 맨발이 낯설어진다고 말합니다. 본래인 맨발이 오히려 낯설어져 나가 나를 어색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스타킹이 의상이며 스타킹이 사람을 중안한다는 시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구한 여성이 스타킹을 벗습니다. 스타킹은 하루 동안 질주한 흔적과 몸의 욕망까지 그대로 기억하고 간직한 모습입니다. 이를 발견한 화자가 얼른 집어들어 물속에 던져놓습니다. 스타킹에 대한 화자의 두려움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타킹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외려 갈색빛이 짙어지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시인은 이 현상을 명명합니다. 또 다른 의상이 되기 위해서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킹은 여성의 다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다시 질주할 태세입니다. 스타킹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실태를 고스란히 은유한 것입니다. 처연 삼행을 살펴봅니다. 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처럼이라고 썼을까요? 말은 달리는 동물이니 더 이상 달려가지 않을 것처럼이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물의 특성으로 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시인의 포석입니다. 좀 더 세밀히 말하자면 잠자리란 시어를 가지고 와서 잠자리의 생태적 특징으로 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물과 잠자리와 스타킹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스타킹과 잠자리의 날개가 망사 모양이라는 1차적 상상력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면 이는 시의 수월성을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관조를 통하여 깊이를 획득한 시를 폄하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읽어주지 않는다면 시인은 허탈해할 것이며 이를 읽어주었다면 시인은 무척 반가워할 것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잠자리는 날개를 얻기 전까지 학배기로 불리는 애벌레의 생태를 거칩니다. 물속에서의 잠자리 애벌레는 매우 포악합니다.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나 모기의 유충 등을 잡아먹으며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변태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몇 년을 학배기로 생존하며 십여 차례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잠자리의 생태를 여성이 스타킹을 신어야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의미와 병치한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마침내 공중을 나는 잠자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꿈을 이룬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과 직면합니다. 폭력적으로 다른 생명을 먹이삼아 이룬 잠자리의 비행은 공중을 나는 순간부터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합니다. 조류 등 다른 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먹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작품 벗어놓은 스타킹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작품 벗어놓은 스타킹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서 스타킹이 내포하고 있는 의상의 의미와 사회적 위치에 공감하십니까? 아마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이 데려다 놓은 낯섬에 도착하여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현상을 고민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공간 감정은 시인이 끊임없는 관조와 탐색이 연관없던 새 단어 물, 암말, 스타킹에서 동질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학배기처럼 물속에서 견디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시간제 단순 업무를 견디며 꿈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을 자주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리 주르르 풀려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튼 입술로 말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언제부터 사물과 현상에 극 존칭을 부여해 왔는지요. 제게 이 현상은 참으로 아픕니다.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잡아먹어가면서까지 견뎌야만 할까요? 또 그렇게 강요하는 사회는 얼마나 많은 등급이 존재할까요? 물속의 시간을 견뎌낸 젊은이라면 정말로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된 걸까요? 차줄과 동행 시간이었습니다.